안녕하세요. 독립기념일에 다양한 소식들이 들어왔습니다. 뉴스에서 확인하세요. 바로 시작합니다. 첫 번째 뉴스입니다. 로드리고 두테르테 전 대통령은 예수 그리스도의 왕국의 지도자 아폴로 퀴볼로이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이 불필요하게 강압적이었다고 비판했습니다. 이번 일이 이 정부가 개인을 취급하는데 공권력을 과하게 행사하는 트레이드 마크가 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영장 집행을 위해 사다리로 담을 넘어 학교로 진입하려고 한 것에 대한 비난입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54세 다바오 델수르의 여성 검사가 월요일 집으로 운전하고 가는 도중 총격을 당해 사망했습니다. 엘레노어 델라 페냐 검사는 디고스시에서 집으로 가는 길이었습니다. 용의자는 56세 남성으로 이복 형제입니다. 경찰은 사건 동기를 파악 중입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마닐라 중국 대사관 인근에서 필리핀 독립기념일을 맞아 군 출신들이 중국에 향해 시위를 했습니다. 서필리핀에 대한 필리핀의 영유권을 침해하는 중국을 비난했습니다. 특히 민간단체를 구성하여 물자 공급 작전을 방해한 중국을 비난했습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필리핀 군은 빰빵과 뽀락에서 포고 수색 작전 중에 발견된 중국 군복은 소품으로 사용되던 것으로 보인다고 톤을 낮췄습니다. 온라인 거래도 거래된 것으로 보인다고 했습니다. 포고에서 발견된 위장복 한 벌에서 PLA 인민해방군이란 이니셜이 새겨진 단추가 달려 있었습니다. 군은 이 문제로 중국이 필리핀을 침공하려고 한다는 패닉에 빠질 필요가 없다고 했습니다. 당국은 이번 작전에서 고문에 사용된 것으로 보이는 방과 로맨스 스캔 방을 찾아냈습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5월에 필리핀 자동차 판매가 상승했습니다. 총 4만 271대가 팔려서 4월에 3만 7,314대 대비 7.3% 성장했고 2023년에 3만 8,177대보다 5.5% 증가했습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MRT3는 독립기념일인 12일 오전 7시에서 9시, 오후 5시에서 7시 무료 승차를 시행한다고 페이스북에 고지했습니다. LRT1과 2에도 동일한 조치를 고지했습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앙갓댐과 이포댐과 라메사댐에서 메트로 마닐라로 공급되는 수돗물 할당을 상향할 것을 고려하고 있습니다. 현재의 초당 50일 큐빅미터를 52로 상향하는 것입니다. 이미 우기가 시작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만약을 대비하기 위한 고려도 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메랄코는 6월에 전기요금 인상을 요청했습니다. 루손섬에서 있었던 타이트한 전기 공급도 인상 요인 중에 하나입니다. 이번 인상액은 상당히 클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정부는 전 팔라완 주지사 조엘 레예스 체포에 기여하는 사람에게 10만 페소의 포상금을 걸었습니다. 주지사는 방송인 제라르도 게리 발레리오 오르테가 살해의 배후자로 의심됩니다. 오르테가는 2011년 뿌에르토 프린세사에서 총격 사망했는데 총격 전부터 문자로 살해 협박을 받아왔습니다. 레예스 전 주지사는 2012년 현재 코론 시장인 마리오 레이와 함께 필리핀을 떠나 도주했습니다. 그리고 2015년 태국에서 잡혔습니다. 이 형제는 2022년에 선거에 재출마했고 레이스는 주지사 선거에 낙선했습니다. 한편 대법원은 레이스에 대해서 다시 체포하라고 명령했습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5월까지 필리핀 댕기 발생 건수는 6만 7,874건이라고 보건부가 밝혔습니다. 특히 쾌존시와 웨스턴 비사야스에서 증가폭이 큽니다. 쾌존시에서 6월 1일까지 환자는 1,218건으로 작년보다 28% 268건이 많습니다. 웨스턴 비사야스에서는 최소 3,283건이 발생했습니다. 그러나 댕기 환자의 60%는 증상이 없었습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박이오 씨는 6월 12일과 17일 양일간 컬러코딩을 실시한다고 밝혔습니다. 각각 독립기념일과 희생제사 축일입니다. 오전 7시에서 오후 7시까지 적용됩니다. 12일은 끝번호가 56인 차량은 운행이 금지됩니다. 17일은 일 두 번입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고등학교 성적 증명서를 1년이 지나서야 받을 수 있었습니다. 줄리나 로블레도라는 대학 졸업자는 2023년 자신의 TOR 성적 증명서를 신청했습니다. 마카티 대학에서 정치학과를 전공했습니다. 취업을 위해 서류를 준비하는데 고교 성적 증명서를 받을 수 없었습니다. 대학에 서류를 요청했는데 대학에서는 폼 137이 있어야 한다고 요청했습니다. 이는 고등학교 졸업 및 성적 증명서입니다. 티바간 고등학교에 이를 요청했는데 이를 1년이 지나서야 받을 수 있었습니다. 고등학교는 학교 레지스트라가 몇 차례 변경되면서 기록관리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했습니다.
학교는 결국 서류를 찾아 1년 만에 폼 137을 발급해 주었습니다. 오늘의 따갈록 한마디. 바소, 섬브레로, 파용, 카포테. 바소, 섬브레로, 파용, 카포테. Let us speak again. 바소, 섬브레로, 파용, 카포테. 바소, 섬브레로, 파용, 카포테. 사람이 악으로서 굳게 서지 못하거니와 의인의 뿌리는 움직이지 아니하느니라. 잠언 12장 3절 말씀입니다. 네, 오늘 뉴스는 여기까지입니다. 필리핀 뉴스룸의 구독과 좋아요는 더욱 좋은 뉴스를 전하는 데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